올해는 과수 개화기인 봄철 냉해와 긴 장마로 병해충이 유난히 극성입니다. 농사를 망쳤다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뒀는데 피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보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 보험을 들어도 소용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영덕군의 한 고추밭. 밭 전체가 바이러스성 병해를 입어 달린 고추의 대부분이 색이 변하고 무르거나 썩었습니다. 줄기 전체가 아예 말라 죽어버린 것도 있고 파릇해 보이는 어린 고추들도 서서히 병들고 있습니다. 이 고추가 잎은 이래 시퍼레 비도 꽃이 딸 게 한 개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바이러스 가는 걸 밑에서 한번 와버리면 고추 딸 때까지 이 병이 옵니다. 고추 생산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뒀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농가의 반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90%가량을 지원하고 농협 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도 피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해 실제로 인정된 피해율은 45%, 받게 될 보상금은 300만 원 남짓입니다. 실질 소득의 10분의 1 수준이고 농자재값 등 생산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800평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재료값은 그건 한 7,800만이 들었는데 지금 보험에서 주는 돈은 다 줘봐야 77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별로 농민들인데 도움이 안 된다. 세균병이 번져 피해가 극심한 복숭아 농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래 병든 복숭아는 서둘러 따내야 병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웬일인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간 손해 사정사가 병들었어도 따버린 복숭아는 피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해 그냥 둔 겁니다. 80-90% 낸데도 그 사람도 뭐 그만큼 안 줘요. 60% 많이 줘요. 60% 이거 원래 같은데 이거를 보조로 올게 아니지만 농민이 살 수가 없어요. 농약값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너무 억울하다니까. 피해 산정 기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 조사를 다녀간 손해 사정사와 농협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저기 딴 분한테 하세요. 농협에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손해사정사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손해사정사가 아니라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올해 70개 품목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